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한상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대해서 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양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자부심과 긍지, 그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과 경제의 산실을 키워온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셀러리맨이 아닌 기업의 경영자, 이 최고 경영자 CEO를 키우는 학과,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꽃은 임원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임원들은 우리나라 기업을 끌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들의 숫자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저희 한양대학교 출신들이 현재 한 전국의 3위 정도를 하면서 수많은 임원들이 전국의 기업들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임원 숫자들을 보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임원들이 저희 한양대학교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출신들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성실하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재로서 많은 그 기업 담당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은 2008년에 국내 최초로 경영대학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인된 경영대학의 품질과 경영대학의 상황을 공인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국내 경영 인증을 말하고, 또 201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AACSB라고 하는 국제경영대학 인증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로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영대학 협회로서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이 국내에서나 또는 글로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당당히 맞서서 세계적인 경영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회사의 파산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이러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침체기로 몰아넣었고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에서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기업 경영과 시장은 글로벌 금융 인재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저희 한양대학교에서는 금융 엘리트를 양성하는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설립하였고, 저희 한양대학교의 대표적인 전략적인 전공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최고 경영자, CEO 배출 실적을 보면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CEO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순위를 보더라도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글로벌 금융 엘리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엄청난 장학금과 함께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훌륭한 국제 금융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 여러 가지 또 기회, 또 고시반 입반이라든지 어떤 국제 유학의 기회라든지 많은 기회를 통해서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 글로벌 금융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희 한양대학교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대학에 많은 시험들이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공인회계사 CPA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훌륭한 경영인재들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이고, 2013년 전국의 경영 CPA 합격자 숫자를 보면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이 4위로서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CPA 공인회계사를 공부하는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라든지 전용 고시반이라든지 또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많은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또 합격이 되고 나서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의 공인회계사 출신들끼리
어떤 모임, 디딤돌이라는 동네를 통해서 후배도 지원해주고 학교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학교의 든든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경향대학에는 세계 유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실제로 교수 경험을 한 많은 훌륭한 석학 교수진들이 지금 저희 한양대학교 경향대학에서 포진을 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의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연구라든지 어떤 지역의 봉사활동, 강의와 연구, 봉사를 통해서 저희 한양 경영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와 강의에 따르는 어떤 물리적인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은 2007년에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8층에 최첨단 경영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많은 시설과 함께 훌륭한 외문뿐만 아니라 말발굽 강의실이라든지 학생들의 토론실이라든지 또는 세미나실 또 전 세계 학교들과 연결할 수 있는 화상 강의실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강의와 연구를 하기 위한 훌륭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일찍부터 준비하고 그들의 커리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문 멘토링, 교수 멘토링, 그리고 MBA 멘토링이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인재들, 또 훌륭한 선배들과 현재의 재학생들을 엮어서 그 재학생들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들의 취업의 기회를 일찍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동문 멘토링 행사를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저희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 멘토링은 학생들에게 연구와 강의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면서 특히 학업이라든지 또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MBA 멘토링은 직장인들이 재취업을 해서 MBA 강의를 할 때 저희 또 선배와 후배를 엮어주는 훌륭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은 크게 보면 10가지의 어떤 비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맞춤형 어떤 라이프타임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인재 육성, 또 하나는 외국인 학생 지원과 관리 강화라든지 기업가 정신,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와 강의 활동에 필요한 기금이 필요합니다. 동문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 한양 경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 교수의 연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뿐만이 아니고 연구의 바탕이 되는 대학원, 즉 일반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MBA의 위상 제고도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의 큰 비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인생 경력 설계 프로그램, 라이프타임 커리어 디자인은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평생 취업을 위한 그들의 인생 진로 설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커리어 활동을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재무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홍보 쪽으로 가야 될지, 또는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야로 가야 될지, 또는 생산이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지 일찍부터 그것들을 설계하고 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뒷받침을 해주는 저희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직업, 진로, 커리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은 전 세계 많은 유학생들을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오면은 정말 많은 국적에서 온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 학생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교환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 학교에 가서 공동학위라든지 1년이나 또는 한 학기에 단기
교환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2학년, 3학년 때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 지원과 관리 강화, 특히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유럽 국가에서 많은 외국 학생들이 저희 한양대 경영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학생들을 저희 한양 경영의 위상을 심어주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저희 한양 경영과 그들 국가와의 끈끈한 끈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인포메이션, 즉 정보사회에서는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일찍부터 창업의 기회를 이끌어주고 또 그런 기회를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교수님들과 학교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경영과 문화, 인문, 예술 또 공학을 저희 한양대학교의 전통인 공과대학의 장점을 저희 한양 경영과 접목시킨 컨버전스, 즉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와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러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멘토링이라든지 또는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어떤 정부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연구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라든지 또 훌륭한 연구 보조 역할을 학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한양대 학부 학생들이 일반 대학원에 진학할 때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교수님들과 저희 한양대 경영대 학부 학생들과의 1대1 연계 관계를 일찍부터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학문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학업의 세계로 들어가서 취업이 아닌 어떤 연구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찍부터 학교가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BA, 즉 일반 직장인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MBA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의 경영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 한양 MBA 위상도 전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한양 경영의 큰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10가지 비전을 통해서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저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